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세라 미술 유식을 마지막으로 올린 게 아마 3월 9일 딱 이때쯤이더라고요. 지금이 벌써 12월, 지금 12월 21일, 지금 12시가 지나서 12월 22일이니까요. 정말 한 9개월이 지나버린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발산역에서 임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4월에 제가 지금 강남으로 이사를 와서 4월에 이사를 와서 강남에서는 한 번도 촬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한 8-9개월 이상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중간중간에 미학적 잡담이 하나 두 개 올라가고 저번 주부터 제가 미학적 잡담을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3월쯤에 제가 세라미술 유식을 하면서 다솜양이랑 저랑 액세서리 브랜드를 아마 열었다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카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액세서리를 챙겨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모든 패션 산업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패션 산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다 피해를 지금 본 상태이지만 패션 산업 분야가 굉장히 좀 피해를 크게 본 분야잖아요. 뭐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 가장 대표적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약간의 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서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제가 나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또 뭐 인터뷰도 찍고 뭐 춤 동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좀 외주 작업을 많이 뛰면서 계속해서 좀 투자비를 끌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뭐 나름대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춰진 게 있기는 하지만 늦춰졌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좀 더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물론 구름 작제들에다가 쏟지는 못했었지만 또 제가 구름 제작자들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 그룹에 대한 조금 큰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다솜양이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동의를 해주고 동참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솜양이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거를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일환으로 약간 조향 브랜드라고 하나요? 향수를 만드는 이런 브랜드를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면서 일단은 향초를 먼저 만들게 됐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브랜드 비주얼 디렉팅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다솜양은 좀 향에 집중을 하고 저는 비주얼 디렉팅을 하면서 물론 그 향초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실험은 둘이서 정말 거의 한 6개월 넘게 잡고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온도를 하나하나 재가면서 어떤 온도에서 얼만큼의 향이 들어가고 또 얼만큼 숙성을 하면 어느 정도 향이 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더 많이 향을 첨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막연했는데 정말 그냥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무식하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한 달 전인가요? 그때쯤 이제 이 향초 브랜드를 내놓게 돼가지고 향초는 그래도 어쨌든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다른 액세서리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나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어쨌든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뭐 남자분도 드릴 수 있고 여자분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것저것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액세서리 브랜드는 너무 여성분들에게 국한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막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챙겨드려볼까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름 제작자들 채널에는 미역수 잡담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찬우와 같이 대배우 찬우죠. 찬우와 같이 세라 미술 유의식 녹음을 진행을 슬슬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다솜양은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면서 지금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지금 바쁜 상태여가지고 방송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이러기가 약간 애매한 상태라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다솜양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미학적 잡담은 제가 약간 짧고 간단한 느낌으로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올해 잃어버린 2020년이죠. 올해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 비슷한 것들을 던지면서 현재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은 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하고 싶고 나중에 크게는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조금씩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재미없는 컨텐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기록하는 형식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되게 심오한 주제이겠지만 오히려 좀 가볍게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예술가들마다 다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풀어낸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나름 재밌게 풀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뭐 조회수가 한 100, 200 정도 겨우 뜨는 그런 작은 채널이지만 그런 작은 채널이기에
항상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뭐 몇 번 언급은 하긴 했지만 되게 신기하게도 조회수는 많이 뜨지 않는데 좋아요는 되게 많이 눌리면서 댓글도 또 한 번씩 많이 달리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미학적 잡담이 모던에 관한 잡담이었나? 그거였는데요. 여기서 뭐 조회수는 145밖에 안 되지만 저 그 댓글은 거의 4분이나 달아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달아드린 모든 분들에게 향초를 챙겨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뭐 구름제작자 팬의 상징 같은 분이죠. 리카큐님에게 지난번 악세사리를 챙겨드리기도 했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어서 따로 연락을 드리던가 제가 찾아가서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달라고 댓글을 달아놓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분도 되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요. 김민희님이라 그래서 이럴 수가 컴백하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었는데 그러고 또 사라져서 제가 댓글도 딱히 달아드리지 못했었네요. 너무 늦게 제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던 게 좀 있어가지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가서 댓글을 달고 이 영상을 시청해달라고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제가 자주 기억하는 분인데요. 고양이가 좋아 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 돌아오셨네요 라고 선뜻 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었는데 네 이러고서 제가 또 사라졌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좋아인데 프로필 사진은 강아지인 것 같죠? 네 어쨌든 제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청초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분은 제가 사실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이분은 댓글을 보면은 이 지루한 영상을 정말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의 혼란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것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제가 정말 마지막 멘트로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를 정말 이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니 정말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셨잖아요. 향초를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계태엽 한라봉 이 시계태엽 오렌지를 한라봉으로 바꾸신 거겠죠 영화? 네 근데 사진은 또 근데 에비앙인가? 네. 네 어쨌든 시계태엽 한라봉님에게 향초를 챙겨드릴 테니까요. 제가 가서 댓글도 달 텐데 이 영상 보시면 제 개인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한다고 향초 안 보내드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그냥 연락만 주시면 네, 됩니다. 저 개인 인스타그램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어쨌든 최근의 근황을 최대한 한번 털어놓아봤는데요. 이제 미학술 잡담도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세라미술 요식도 어느 정도 사실 이 집이 영상을 찍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찬우도 오고 이제 시간도 맞춰가고 하면서 좀 괜찮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조용히 영상으로 천천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